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입니다.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는 여기 호텔 이름이 뭐였더라? 벨자야, 벨자야, 뭐 자야 이런 호텔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저녁 9시 조금 넘었고요. 지금부터 호텔 룸투어 말레이시아에 있는 벨자야, 벌자야 여튼 호텔 룸투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자, 먼저 여기가 제가 서있던 현관인데요. 이렇게 딱 돌아서면 화장실로 들어가는 곳이 먼저 나옵니다. 불을 좀 켜볼까? 불을 켜면 화장실 토일렛이 먼저 나오네요. 어! 비데가 있다. 비데가 있고 여기 안에는 샤워실이 있구나. 우와! 와, 여기 욕실이 침대랑 이어져. 신기하다. 욕조도 뭐 깨끗한 욕조, 깨끗한 수건들. 여기는 샤워 부스. 요 반대쪽으로 해서 침실로 가볼게요. 지금 여기 침실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여기 어메니티는 여기에서 직접 만든 오리지널 어메니티구나. 베르자야 호텔 앤 리조트. 그리고 뭐 칫솔, 위생백, 샤워캡, 비누. 이 안에 드라이기는 이 안에 이런 데 있나? 안 열리네. 그리고 다시 이 구역을 나가서 이렇게 가면 이 복도로 다시 오면은 약간 콘도처럼 싱크대가 주방이 약간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지? 뭐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싱크대가 있다는 거에 약간 땡큐한 마음. 이건 아예 안 열리네. 휴지통. 냉장고는 미니 냉장고. 자, 그리고 전 이번에 인플루언스 아시아 2017이라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에 왔어요. 그래서 약간 웰컴 디저트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식탁에. 그리고 이렇게 쭉 더 가보면 이것은 무엇인가? 룸서비스 메뉴? 스파 메뉴? 이거는 뭐지? 뭔가 이게 호텔에서 지금 프로모션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메뉴 같은 건가 봐요. 와이파이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지인 것 같고, 소파가 있고요. TV. 뭐 서랍을 만들어 놓고 안 열려? 여기 밖으로는, 창 밖으로는 뭐가 보이지? 시내가 보이나? 오! 이런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여기 짐을 지금 올려뒀고요. 침실은 여기인데 전 이번에 혼자 왔는데 트윈 침실을 주셨네요. 여기 옷장이 있는데 이게 다 열리나? 침대 때문에 좁아가지고. 뭐 다림판. 근데 다리미는 없는 듯. 다림판이 있고. 아, 샤워가운. 우와, 불 켜진다. 근데 샤워가운이랑 베개. 추가 베개랑. 아, 다리미가 여기 있구나. 금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원하던 헤어드라이기가, 뭔가 바람이 매우 약할 것 같은 헤어드라이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실에서 또 바로 욕실로 연결이 되는 구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까지 오는데 한 6시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저녁밥을 여기 룸서비스로 시켜 먹고, 룸서비스로 시킨 연어 시저 샐러드랑 시저 샐러드의 소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뭐냐 마실 거 초코 음료랑 머쉬룸 수프를 시켰는데 얘가 따라오네요. 잘 먹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도착하고 아마도 둘째 날입니다. 어제 도착했으니까. 저는 지금 아침 7시 반쯤인데요. 하늘에서 밥을 먹는
그런 곳이 있어서 제가 그거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봤었는데 그게 말레이시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밥을 먹는 데 데려가 준다고 해서 오늘 이번 이 행사 주최 측에서 데려가 준다고 해서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단장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귀 멍멍해. 제가 묵었던 호텔방은 43층이라서 귀가 멍멍하군요. 뭔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저 크레인 같은 거에 대롱대롱 저거요. 저거. 제가 아까 저거 하면서 저긴 아니겠지 이랬는데 저걸로 이제 끌어올리는 건가 봐요. 와, 진짜 여기 저건가 봐. 싫어, 미쳤어. 전 뭐 빌딩 같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빌딩이 아니고 그냥 정말 이런 공터에다가 크레인 하나 세워놓고 저기서 밥을 주는 거구나. 대박. 저거라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가 안전에 관련된 거라서 사인을 해야 하나 봐요. 밥을 나르고 있다. 밥을 먹을 준비를 해주고 있다. 하이. 이게 인도, 아, 말레이시아 전통 식사예요. 아침 뭔가 요리사들도 다 안전띠를 하고 있다. 뭔가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바닥이 없어. 발판만 살짝 있고 바닥은 없어. Alright, so are you guys ready to be breakfast in the sky? Yeah! Alright, let's go and have breakfast in the sky! Please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My name is Jin. I'm a safety officer. 베이비 아기 생선을 여기서 떨어뜨리면 영원히 오! 안녕 베이비 생선. 잘 먹었습니다. 뒤로 넘기는 것까지 진짜 못하겠다. 리자 돌리는 것까지 할 수 있겠는데. 고양이. 안녕 고양이. 어머나. 안녕.
지금 내가 맞으면 도망갈 것 같은데. 안녕. 안녕. 자기한테 관심 갖는 사람이 처음인가? 안녕. 너무 예쁘다. 예뻐. 아. 고양이. 아, 애기야. 아, 부드러워. 안녕. 표정이죠. 어그로. 네, 어그로. 전문용어. 이렇게 하면 사람들도 무서워하겠지. 그거였고, 진짜 의자 누울 때는 진심이었어. 진짜 눈물을 흘릴 리가 없는데 제가 흘리더라고요. 저도 무서운 줄 알았는데. 의자 넘기는 건 좀. 그죠. 좀 아닌데 누나 아까 저한테 엄청 무섭다고 했잖아요. 아니 돌리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도 솔직히 무섭던데. 돌아가는 것까진 괜찮았어요. 아니 이게 돌아가면 나사가 풀리는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아 맞아 막 나사가 진짜 풀리는 느낌이 돌게 돌리면 생명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저는 솔직히 저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거든요. 오늘 느꼈어요 생명의 소중함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말고 항상 소중하게 살아야 돼요. 진짜 삶이란 건 깨닫고 가시네. 삶이란 건 정말 소중한 거고 이 아 진짜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좀 멘트도 이렇게 잘할까? 아, 나 진짜 누나, 한번 누나가 진짜 겪어봐야 돼요. 사람이 죽는구나 생각했을 때 와, 진짜 너무 무섭다, 진짜. 저는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졸리다, 오늘. 잠을 몇 시간 못 잤고 아침부터 그 공중에서 밥 먹는 것 같다, 오늘은. 졸리다. 밤에 잠을 몇 시간 못 잔 이유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렌더링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10시 53분. 사실 편집은 어젯밤에 다 하고 잤는데 렌더링 하다가 뭐가 뻑이 나가지고 다시 렌더링을 걸고 있어요. 집에서 렌더링 걸었으면 30분 만에 끝났을 텐데 노트북이 똥컴이라 2시간이 걸리고 있네요. 여기 인터넷도 호텔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가지고 업로드하는데도 한 1시간 걸리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졸리다. 저는 이제 영상 작업을 웬만큼 다 정리하고 여행의 백님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 알고 보니까 제가 본 호텔이 타임스퀘어라고 해서 뭔가 쇼핑몰이랑 연결된 호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에 와 있습니다. 샤샤에 와도 결국엔 한국 화장품. 이거 다 아는 거, 올리브영에 있는 거, 이런 거. 저는 지금 쿠알라룸푸르에서 그 유명하다는 수리아 KLCC 쇼핑몰로 가고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수리아 KLCC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워 쇼핑! 와, 여기는 명품들이 많군요. 와, 크다. 놀 게 많다. 좋다, 좋다. 와, 공원이다. 이제 아 그대로 보낸 건데. 아 난 안녕. 블레어예요. 안녕.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그 옆에 난정이에요. 안녕. 갑자기 비 오네. 아 이게 바로 열대 기후의 스콜이라는 것인가. 갑자기 소나기가 막 내린다. 점점 더 세진다. 이것이 바로 스콜인가. 네트워킹 파티가 있다 그래서 화장을 이렇게 진하게 하고 밤용 화장을 하고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어딘지 모를 곳에 우리를 내려줬어요.